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그 중에서도 케미컬 리사이클링 태스크를 맡고 있는 조상현 T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설명 내용은 첫 번째가 글로벌 업체에 대한 동향과 두 번째가 이에 발맞추어서 SK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한 중요성, 이를 바탕으로 하는 EU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포럼이 끝나고 나서 질문들이 다 왔었어요. 내용이 주로 야, 그 정책이 뭐 2025년까지 리사이클 비율을 50%까지 맞춘다라고 하는데 그거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한 3, 4개월 전에 뉴스가 난 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페널티가 생긴다라는 이제 가이드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 릴리스나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리사이클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했을 때 플라스틱 택스 800유로 퍼 톤 정도를 내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어떻게 그것들을 매저하고 캡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 사항이었는데, 또 최근에 또 UK에서는 30% 정도 리사이클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스를 매기겠다, 그리고 그 택스는 EU는 800유로 퍼 톤, 그 다음에 이제 UK는 200파운드 퍼 톤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버진 폴리에틸렌 가격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페널티에 대한 가이드까지 수립이 되어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브랜드 오너의 리사이클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가 좀 심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기존 사업의 차별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COT 저감 효과 등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케미컬 리사이클링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리딩하는 포지션에 있는 업체들은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의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고요. 이제 그 업체들이 오전에 이제 아까 전에도 홍소유 소장님 얘기했지만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즉 수거 선별에서부터 시제품을 제조하는 브랜드 오너까지 협력 체계화를 구축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원료 확보, 그다음에 효율적인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리사이클이 되면 용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개발 차원에서 이런 밸류체인 업체들이 다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효율적인 기술 개발 관련해서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 플랜트를 상용화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노르웨이 컨타피엘이라든지 영국의 플라스틱 에너지, 이 업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5군데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파일럿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석유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데모 플랜트죠. 한 16,000톤에서 20,000톤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국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국내는 뭐 앞에 이인 대표님도 설명하셨고 국내에 있는 열분해 업체들을 다 탐문을 해보면 로타리 킬링, 즉 배치식의 반응기를 활용해서 열분해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뭐 몇십만 톤까지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하에 이제 연속식 반응기를 채택해서 지금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각 사례들, 이 중에서 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BASF와 사빅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밸류체인 간의 업체들 간의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수거 선별의 이제 메이저인 독일의 레몬디스라든지 노르웨이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퀀타퓨엘에 이제 금년에 이제 바스프에서 BASF에서 한 20밀리언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퀀타퓨엘이 약 16,000톤의 이제 플랜트를 짓고 있는데, 그 거기서 발생하는 오일에 대한 프로덕트 오프테이크 권한을, 익스클루시브 권한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 독일에 있는 리센소나 이 설명드린 퀀타퓨엘로부터 열분해율을 받아서 크래커에 투입을 해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뭐 DSM, 슈드팩, 헨켈 뭐 이런 데들하고 시제품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컨피덴셜이라고 해서 설명은 안 해주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열분에 의해서 납사 유분만 커팅을 하고 크래커에 투입을 한 이후에 나머지 헤비 유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유 중인 가스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겠다라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에도 열분해가 많지 않고 해외에도 이 석유화학 공정 대비 원료적인 측면에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BSF에서는 좀 과감하게 단순히 믹스 플라스틱 처리를 하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웨이스트 타이어를 통해서 열분해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최근에 투자까지 해서 안정적인 원료 소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비 케이스입니다. 사비 케이스도 이제 시제품을 브랜드 오너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커버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Certified Circular Polymer 이 내용 안에는 단순히 케미컬 리사이클링으로 제조된 제품뿐만이 아니고 메카니컬 리사이클된 PP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 폴리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폴리머인데요. 이런 제품명 하에 현재 지금 생산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면서 뭐 ISCC 이런 데들하고 인증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빅은 현재 영국의 플라스틱 에너지 이 업체가 지금 한 5,000톤에서 8,000톤의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 플랜트를 스페인에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사빅하고 조인트 벤처를 꾸며서 네덜란드에다가 네덜란드 본인의 질린 쪽에 있는 크래커 사이트 옆에 이제 열분해 공장을 한 15,000톤 규모로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만 열심히 진행하고 있느냐? 이 열분해를 석유화학 공정에 원료로 투입 가능한지 이게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만 검토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당연히 단순히 크래커에 투입을 하는 것보다 경제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용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열분해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완화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톱스라고 이제 촉매 회사하고 기존의 하이드로 트리팅 프로세스를 개조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노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염소라든지 뭐 올레핀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약간 상황이 좀 달라서 열분해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리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단의 공정이나 제품에 영향성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기술 개발을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BP도 유사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본인들의 사업이나 제품 포트폴리오에 이 케미컬 리사이클링 어떻게 쓰든지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노팩은 뭐 저희하고 똑같이 폴리올레핀을 상당히 많이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해서 올레핀 리치한 열분해유로 제조하는 기술을 특허화한 최근에 논문까지 낸 상황이고요. BP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지도 하고 이제 PET를 하기 때문에 이제 PET 리사이클링을 인피니아라는 프로젝트 명 하에 지금 파일럿 플랜트를 현재 준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은 단순히 열분해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PET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노머인 EG나 테라프탈레이트 이 기술은 주로 테라프탈레이트로 전환시키는 기술인데 해당 기술을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SK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열분해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즈니스 옵션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비즈니스 옵션입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프레젠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 업체하고의 절대적으로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를 발생시키지 말고 상생관계를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덕트 오프테이크 심플리 프로덕트 오프테이크 비즈니스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분해 업체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도 확보해주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까지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오프테이크를 하면 그 제품을 품질 개선해서 저희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서 원료화하면서 고부가 용도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당연히 EV도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옵션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키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순물 제거를 통해서 열분해유에 대한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규모도 크지도 않고
나오는 제품군이 밸류가 높지도 않은 관계로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열분해 업체들의 수율을 보면 상당히 좀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경제성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키 챌린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폐기물 관리법,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관련해서는 이 열분해율을 석유화 공정대 원료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한이나 개정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이런 케미칼 리사이클링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품질 개선, 그다음에 이제 용도 개발을 통한 경제성 개선 등을 통해서 제한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물 제거 관점에서 저 SK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처리 개념에서 이제 열분해유 공정에 대한 저 조건들, 예를 들어서 뭐 온도라든지 체류 시간 변경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좀 감소시키는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랩 스케일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지만 클로린이 알겠습니다. 네, 클로린이 한 65% 정도 감소한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이제 열분해 상용화 공정을 가지고 있는 뭐 옆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제주 클린 에너지의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질화, 이게 사실 열분해율을 현재는 뭐 퓨얼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원료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트한 유분들 주로 납사를 리치하게 생산을 해서 다시 폴리머의 모노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가제 투입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이제 저희의 석유화학 공정 총매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후처리를 통해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불순물 중에 뭐 유기시혜를 이만큼 내리고 냄새도 열분해유가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 냄새를 낮추는 노력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주 클린 에너지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후처리 기술에 대한 검증을 좀 해서 궁극적으로는 최적 스킨도 도출하고 그다음에 퀵 스타트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보를 할 얘기 중입니다. 퀵 스타트 방안은 도대체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열분해유에 대한 불순물 제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좀 했었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온도 차이를 통해서 원유를 분리해서 제품화하는 CDU에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 테스팅 및 조사는 현재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퀵 스타트를 통해서 소셜 밸류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단순히 소셜 밸류만 가지고는 서스테이너빌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믹 밸류라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폴리머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질화 가능성도 함께 용도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릴리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후처리 기술 그리고 또 열분해유의 특성을 활용해서 최근에 저희가 친환경 용제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게 이제 공유도 했고 피드백도 좀 간단하게 받아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룹3 플러스 고일의 기후의 제조 가능성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용도 개발만 해서는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정말 비싼 걸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사실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열분해유를 제조하는 기술은 요소 기술만 보고 있지 전체 기술에 대한 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나 국내에서 상업화 레디 돼 있거나 인 프로그레스에 돼 있는 기술들, 특히나 수율이라든지 불순물에 대한 저감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으로 기술 확보 가능성을 현재 태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퀵 스타트와 소셜 밸류 창출뿐만이 아니고 DBL 제거까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해당 영역에서 뭔가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SK가 해당 영역에서의 첫 퍼스트 무버로서 포지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예.
예, 한국 폐기물학회 오길종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그 유아시설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지금 라이트한 거 오일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 프로세스의 그 에너지 건전성이라든지 그것이 확보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풋 때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제 아웃풋 때는 그 제품하고 연료의 그 에너지 밸런스를 위해서 이게 경제성으로 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열분해유를 제조하다 보면은 내추럴 가스라든지 뭐 LPG를 가지고 이제 로타리 클린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열들을 최적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단순히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뭐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그런 소셜 밸류 창출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뭐 문헌들을 보시면 기존의 폐 비닐들을 처리하는 방식들 예를 들어 소각이라든지 SRF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보다는 에너지 컨섬션이 적다. 즉 CO2에 대한 저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실제 레퍼런스 데이터들은 확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고 실제 저희 그 열분해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성 평가는 이제 조만간 진행을 할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서 아, 이 열분해 기술이 에너지 컨섬션이 어떻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CO2를 저감하는지 아니면 뭐 똔똔인지 아니면 더 많이 CO2를 발생을 시키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뭐 미국의 알곤 내셔널 랩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유럽의 이제 델프트라는 유니버시티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CO2 저감적인 측면에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